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어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피치가 왔어요. 바로 황금 물방울떡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짜잔. 여러분, 이거 받으시고 2017년은 부자 되세요.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어요. 그것은 오늘 일당으로 가져가겠어요. 안녕하세요, 알콕입니다. 올해 2017년 새해에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 다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시라고 오늘은 황금 물방울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황금 물방울떡이 아니고요, 24K 금을 진짜로 물방울떡에다가 한번 넣어볼 계획이거든요. 준비물은요, 물 250ml, 레몬즙, 설탕, 아빠 한 숟갈 정도, 그리고 쿠라가 11g. 쿠라가 대신에 국내에서는 펄아가라는 제품이 있어요. 11번이 요 쿠라가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금색 메탈릭 페인트, 짜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재료, 24K 금이고요. 20장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종이? 아, 오, 이렇게 돼 있네. 종이에, 헐, 어, 오, 진짜 얇아요. 바람만 불어도 막, 날아갑니다. 소스팬에 물 25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투입해 줄게요. 설탕 잘 녹게 한번 저어주고요. 쿠라가 또는 펄아가 넣고 잘 섞어줘요. 자, 이 용액을 끓기 직전까지만 가열해주면 됩니다.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지금 살짝 끓으려고 하거든요. 불을 꺼줄게요. 투명한 이런 액체가 됐습니다. 메탈릭 푸드 페인트를 한번 투입해 볼게요. 당연히 식용이에요. 네 방울 정도 일단 넣어보시죠. 우후. 오, 상당히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느낌이 상당히 고급진데요? 오, 미쳤다. 들이부었다. 아. 진짜 황금색이 나기는 하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진짜 금 들어갑니다. 통째로 넣으면 안 될 거고. 아, 이게 손에 닿으니까 손에 코팅이 돼버리네요. 일단 한 장 통째로 투입.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방법을 바꿔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가루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 이게 난 것 같아요. 어라? 어디 간 거야 다? 이런 비주얼 나와요 지금. 틀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제가 다 식용 재료긴 한데 이거 먹어도 될지 의문이 들 정도로 비주얼이 무시무시합니다.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요. 건강에 몹시 해로울 것처럼 생겼는데. 자, 뚜껑을 덮어줄게요. 이 상태 그대로 냉장실에서 2시간 충분히 식혀주면은 황금 물방울떡 완성이에요. 냉장고에서 2시간 충분히 식혀준 황금 물방울떡 한번 꺼내보시죠. 제대로 된 물방울떡이 나왔을까?
따단. 오, 촬영 감독님 황금 같아요. 구리라던가 뭐 동 이런 거 같잖아요. 동메달. 똥메달인데요. 똥메달. 이 모함입니다. 촬영 감독의 모함이요. 참. 누가 봐도 이거 금색이요 이거. 물방울 떡은 역시 요 때리는 맛 아니겠습니까? 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한데요? 짱인디? 찹? 와, 단면이 모양이 다 있어요. 자, 황금이 들어간 고급진 물방울떡 한번 맛을 볼게요. 상콤하고 그냥 달짝지근한 깔끔한 느낌의 젤리예요. 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고급진 맛인데요. 와, 단면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마음에 드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